자,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쓰죠? 자, 서비스 접속할 때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그죠? 자, 로그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일을 하는 게 로그인이죠? 자, 만약에 제가 비밀번호가 16개를 쓴다. 그러면 로그인을 할 때, 제가 입력한 비밀번호와 제가 회원 가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자, 제가 회원 가입을 해서 네이버에서 저장하고 있었던 비밀번호가 같은지 틀린지를 확인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서 같다면 로그인을 시켜주고, 다르다면 로그인을 안 시켜준다. 이렇게 동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쓱 얘기한 이 안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쵸? 보세요. 제가 입력한 값과 저장되어 있는 값이 같으냐? 비교. 같다면 true가 되면서 조건문에서 로그인을 시켜주고, 같지 않다면 false가 되면서 else 안에 있는 구문이 실행된다. 자, 지금 한 얘기가 복잡할 테니까 우리 한번 코드를 짜봅시다. 자, 이거는 실습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앞에서 좀 시간이 지체가 돼서 제가 그냥 하는 거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 나중에 집에 가서 실습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거는 제가 코드를 짜야죠.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코드를. 그리고 저장을 했는데, 저장을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이클립스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거예요. 이클립스에서 실행 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실에서만 코딩을 했는데, 자, 나중에 집에서 꼭 따라해 보세요. 자, 이런 도구 매우 좋은데 도구에만 종속되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서 제가 실행이라는 걸 윈도우에선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아니, 윈도우 키에다가 알파벳 R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창이 뜹니다. 윈도우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맥을 쓰고 계신다면 맥의 그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그 돋보기 기능 있죠? 그거를 클릭하시면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거기다가 터미널이라고 한글로 입력하시거나 영어로 입력하시면 제가 지금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사용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프로퍼티스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로케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뜹니다. 저 로케이션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만든 저 프로젝트의 내제 컴퓨터상의 위치, 경로가 저겁니다. 자, 저거를 제가 카피했어요. 지금 클립보드에 장전한 상태예요. 자, 여기서 cd라고 입력하고 cd는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제가 클립보드에 저장한 우리의 프로젝트의 디렉토리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붙여넣기가 될 거예요. 자, 요거는 맥도 마찬가지예요. 맥을 쓰시면 cd 그리고 띄우고 그리고 맥의 키가 뭐죠? 그 커맨드 키인가요? 맥도? 커맨드 키 V인가요? 맞나요? 붙여넣기가? 맞아요? 자, 커맨드 키 V. 저 맥도 쓸줄 아는 사람이에요. 윈도우도 쓰고. 자, 커맨드 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뭐가 바뀌었죠? 경로가 바뀐 거예요. 예. 지금 제가 프로젝트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해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DIR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가 출력이 돼요? 자, 요 출력된 내용과 여기 있는 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같죠? 얘가 빈이 있잖아요, 빈. 그리고 얘도 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IC가 있고 SIC가 있어요. 자, 이게 뭔지는 제가 지금은 설명 안 드릴게요. 나중에 본 수업에서 수업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 자바라고 입력하는데 원래 자바를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는 실제로 이클립스로 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그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바를 실행할 때는 이렇게 명령을 직접 입력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클립스가 우리 대신에 편리하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예, 실제로 이런 식으로 명령이 입력돼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요거 우리 수업에 큰 지장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해 못한다고 그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조건문, 그리고 실제로 자바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 예, 그 부분부터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여기에 있는 요 코드를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자바 띄우고 오프라인 튜토리얼스. 자, 요거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는데 아까 패키지의 이름이었습니다. 패키지. 잘 기억 안날수 있어요. 기억 안 나야 정상이에요. 기억나면 천재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시절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파일의 이름. 예,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제가 egoing이라고 입력하면 자, 실행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CD에서 bin이라는 디렉토리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습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쭉 실행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빨간색 밑줄 친건 뭐냐? 프로시저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그거를 제가 여기서 직접 실행시킨 겁니다. 이클립스에서 실행시킨 게 아니고. 자, 그 정도 레벨에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구체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잘리지? 자,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줄바꿈이 돼서 좀 여러분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바꾸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한 줄에 나오니까 좀 보기 편하죠. 자, 요거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자바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만든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 건데 이 프로그램, 프로시저 프로그램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입력 값으로 egoing이라는 값을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write, 맞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egoing이 아니라 뭐 K8805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요. 어때요? 롱이 나왔어요. 자, 보이시죠? 안 보이겠네요. 죄송하지만 그 불을 좀 앞쪽에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이제 좀 보이시죠? 예. 자, 여기서 제가
제가 egoing이라는 값을 입력 값으로 줬을 때는 egoing은 인증된 사용자이기 때문에 write가 출력된 거고요. K8805를 입력 값으로 주게 되면 인증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long이 출력된 거예요. 자, 이게 명령형으로 프로그램 입력하는 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좀 낯설 수가 있는데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제가 이런 서비스에 로그인을 할때 여기에다가 저의 아이디를 제대로 입력하면 로그인이 되잖아요. 그 로그인이 된게 아까 보신 라이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 그렇게 그럴듯하진 않지만 심플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입력한 아이디가 제 실제 아이디와 다르다면 롱이, 아 잠깐 헷갈렸네요. 라이트랑 롱이 헷갈렸죠. 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거 복잡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요걸 한번 보시죠. 자, 요거, 이거를 제가 실행을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자바를 이용해서 Procedural Programming이라고 하는 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작성했던 Procedural Programming.java라는 이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실행시키는 겁니다. 저 프로그램을. 그리고 한칸 띄우고, 그리고 K880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이 프로그램의 입력 값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입력한 값은 어떻게 이 로직 안으로 들어오냐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여기에 입력한 이 값이 어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절차입니다. 이 값이 여기에 있는 AIGS 대괄호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값은 현재 뭐가 되어 있겠어요? 예, K8805라는 값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되면 여기 ID라고 하는 이 값이, 이 변수의 값은 현재 뭐가 되어 있을까요? 예. 자, 얘가 K8805니까 얘가 ID 값이 됐으니까 ID라는 변수의 값은 현재 K8805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이 실행이 되겠죠? 예. 그리고 if가 등장했어요. if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였어요? if 뒤에 따라오는 괄호의 값이 true면 이 중괄호가 실행이 되고, 여기에 있는 요 값이 false면 else 뒤에 있는 중괄호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 부분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ID라고 하는 부분, ID의 현재 값이 뭐예요? K8805죠. K8805. 자, 그리고 여기 있는 equals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뜻이 뭔지는 알죠? equal,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즉, 이 ID에 들어가 있는 K8805라는 이 값과, 왜 자꾸 없어지죠? 자, equals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egoing이라고 하는 저 문자열이 같다면 제가 지금 네모를 표시하고 있는 이 전체가 true가 되고, 만약에 얘와
예의 값이 다르다면 폴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려면 이건 좀 엄격한 코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건데. 자, ID의 값이 현재 K8805예요. 그리고 이퀄이 두번 들어오는 저것 오른쪽의 값은 뭐예요? 이고잉이잖아요. 그죠? 그두 개의 값이 현재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저 부분 if 뒤에 있는 저 괄호 안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폴스가 되죠. 폴스가. 자, 제가 폴스가 되면 어디가 실행돼요? 1번, 2번. 얘가 1번, 얘가 2번. 어디가 실행될까요? 2번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롱이 출력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지금 조시는 분들 있어요. 제 목소리 때문이에요. 제 목소리가 그 누구도 10분 만에 졸게 하는 그게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되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자, 이제 잠좀 깨셨죠? 예. 자, 이거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요거를 실행시킬 겁니다. 요거를. 자, 얘는 현재 입력값이 뭐예요? 이고잉이 됐어요. 제 이름이 엄청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얘가 AIG 0라고 하는 여기에 값이 됩니다. 그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저 문법은 차차로 이해하게 돼요. 지금은 이해 못 합니다. 자, 그럼 ID의 값이 뭐가 돼요? 이고잉이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고잉. 아유, 민망하네. 자, 그럼 얘도 이고잉이니까 얘와 얘와 같죠? 그러면 얘가 true가 되면서 여기 있는 write라고 하는 부분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조건문이란 게왜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자, 요 영역에서 이 부분에서 가변적인 것과 고정적인 걸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변적인 것들을 프로그램 바깥쪽으로 쫓아냈어요.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는 고정적인 것만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해 볼게요. 얘가 가변적인 거죠. 우리는 얘의 값만 바꾸면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아도 보시는 것처럼 얘가 egoing이면 write가 출력되고 얘가 egoing이 아니라면 long이 출력되도록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어때요? 이 프로그램상에 있었던 가변적인 것,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완전히 프로그램 바깥쪽으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egoing k880이라는 이것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력값에 대해서 조건문이 동작하면서 이거라면 write를 출력하고 이거라면 long을 출력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어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변수의 연장선상에서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 또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 물론 어떤 입력값을 하건 간에 똑같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입력값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입력하면 저렇게 출력되고,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연산해서 저렇게 출력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뭐랄까요? 유용한 소프트웨어죠. 예, 그걸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명령어를 통해서 여기에다가는 egoing K8805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 만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 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여기서 제가 여기에 있는 트위터라고 적혀 있는 이 아이콘을 딱 터치하는 이 행위가 마치 트위터라고 하는 텍스트를 여기다가 입력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예, 실제로 모양은 완전 다르지만. 자, 어때요? 좀 조건문이 왜 필요한지 좀 감이 잡히세요? 예.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 제가 보통 4시간 정도 시간을 잡는데 오늘 한 3시간 정도로 해서 제가 살짝 조금 빨리 했던 감이 있어요. 예. 집에 가서 또 이불킥 하겠네요.
자, 정리를 다시 하면 조건문이라는 것은 이럴 때는 저게 실행되고 저럴 때는 요게 실행된다. 예, 그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구체적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차차로 알게 됩니다. 차차로. 자, 조건문 끝. 됐죠? 그 문자열은 뭐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한 이유로 인해서 비교를 할때 equals를 써야 돼요. 예, 그거는 좀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근데 equals 그 equal 두개 쓰는 걸 써도 대부분의 경우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 좀 크리티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자열은 equal로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지금 제가 한것 중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수위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5 아닌가요? 잠깐만요. 지금 질문하신 거는 요거 실행하는데 너무 귀찮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F5 누르면 될 거예요, 아마. F5 맞나요?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검색으로 Eclipse Run Shortcuts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예. 여섯 번째 줄에 예. 스트링 아이디 알고리즘 그 흑자 공이 예. 요거는 배열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것은 이 문법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만 적어주면 아까 입력했던 입력값이 이곳에 착 들어온다 레벨로 이해하시면 돼요. 세부적인 거는 뒤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는 암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그 상태를 잘 기억하시는 게 공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마다 옛날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거 있죠? 요거 딱 봤을 때 암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요게 이따 배열을 보는 순간에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런 느낌들이 되게 공부하는 희열이에요. 예, 그런 희열을 알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대로 예, 기억해둘 필요는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